네, 뭐 한 3일 사이를 굶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먹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식탐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히려 댓글에 밥 안 먹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식탐도 식탐인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밥 안 먹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제일 걱정 안 하는 게 뭐냐면 밥 안 먹는 애들이에요. 네. 진짜 특별한 경우들 빼고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밥 안 먹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우리 강아지의 BCS, Body Condition Score를 확인해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BCS가 3 이상이다? 이건 보호자 탓. 근데 우리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데 BCS가 3 이하예요. 애가 말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 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가보시면 돼요. 밥을 안 먹는다. 근데 살이 쪄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혹시라도 호르몬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호르몬성 질환은 밥을 적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평소에 힘도 없다, 산책 나가는 것도 싫어한다, 맨날 잠만 잔다, 그러면 병원 가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 아픈 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보호자 탓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살이 쪘다라는 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살찌는 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더하기 빼기와 같아요. 먹은 게 쓴 것보다 많으면 찌는 겁니다. 간식 같은 다른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율배식하지 말아라. 밥 안 먹는 보호자분들이 자율배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먹어라. 근데 그러면 더 안 먹어요. 내 주위에 계속 있는 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 보호자가 잘 때 먹습니다. 10시에서 12시 정도에 보호자가 자러 이제 불을 끄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소리가 들려요. 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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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적 소리가 나요. 네, 얘는 아는 거예요. 보호자 깨 있을 때는 간식 준다. 이 공짜 간식 자판기가 이제 오늘 영업을 종료했다. 그러면 남은 배를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살이 쪄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질병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자율배식을 끊어라. 적당량은 일정한 시간에 제한급식으로 주는데 하루에 두 번 밥을 줬다가 안 먹으면 10분에서 15분 뒤에 뺐습니다. 이걸 반복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간식량을 줄여야지만 배고픔을 느끼겠죠? 원래 식욕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살이 쪘다라는 건 간식량만 줄이고 제한급식만 꾸준히 유지해도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좀 골치 아픈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가 3 이하, 그러니까 마른 체형을 유지하면서도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식욕이 되게 낮고 입맛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간식 줄이고 제한급식으로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제 경험상 네, 뭐 한 3일 사이를 굶습니다. 일주일도 굶고요. 그러다가 공복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걱정이 되죠. 간식으로만 배를 채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단호하게 제한급식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공복도 하고 애도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무조건 굶겨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식욕도 낮은데 입맛도 까다로운 아이들, 그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보려고 노력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료를 조금 더 이제 맛있는 걸로 바꿔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료에서 반건조 사료로 바꿔본다. 반건조 사료도 싫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갑을 축내는 동결건조 사료,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들이 뭐 습식이나 자연식, 단 영양분 균형은 잘 맞춰져 있는 것으로 차근차근히 올려가면서 급여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세상에도 약간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게 엄청 말랐잖아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 순환급여. 뭐 한 3-4일은 이 사료 주고 3-4일은 이 사료 주고 좋아하는 사료를 바꿔가면서 주는 순환급여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한급식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주고 빼고 주고 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먹어요. 그러면서 체중을 한번 재보세요. 조금 말랐더라도 체중을 유지하는지 체중이 빠져가고 있는지, 빠져가고 있으면 이건 걱정인 거예요. 하지만 유지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괜찮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먹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굶기는 거는 안 좋으니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아봐주고 제한급식 그리고 간식 줄이기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장난감에 넣어서 줬을 때 똑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컨트라 프리로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오히려 장난감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놀면서 먹을 때 더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장난감들도 있지만 그거 사기 조금 그러시거나 장난감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거 주면 또 더 잘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놀러플레이에 저희 DIY 토이 만들기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안에서 그냥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장난감 만들어서 한번 밥 안 먹는 아이들한테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밥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냥 무조건 굶기라는 비현실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안 먹는 아이들, 너무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자기 몸에 잘 유지하면서 잘 조절하는 아이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